별주부가 세상으로 토끼 간을 구하러 나가면서 토끼 화상을 그려 들고 나선 대목을 화요 국리당 최명근님이 불러주시고 수군 별주부가 토끼 간을 구하러 나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이별하는 여봐라 주부야 대목을 수요 풍류당 정다현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별주부가 세상을 향해 바다를 헤치고 명성기를 구경하게 나오는 고고 전편 대목을 수요 풍류당 회장 이숙자님 소리로 나가 이어듣겠습니다. 자, 북장단은 풍류당 보라사부님. 자, 그럼 화요 풍류당 최명근님 토끼 화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너의 충심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거나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소생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오니 수국의 소생이라 토끼의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하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네.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정유리 정홍량 금색 축파 거북연적 오징어 거루먹 바로 강도 화피를 덮어풀어 낙처왕채 세계 두루지어 이리저리 그린다 양요